나를 따라라. 시간이 없다. 어서! 너는 유성절 장군의 부장이 아니냐? 도대체 그쪽은 어찌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하파의 영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누가 무슨 명령을 내렸다는 게야? 김낭장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김낭장이 하면 군대가 원대 복귀하였으면 유성절 장군과 최초명 장군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총군령으로 향하셨습니다. 그쪽도 아마 군대를 복귀시키고 사람들과 함께 연회장으로 드실 것이라 들었습니다만. 불사,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군 누구도 영을 내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이 급하게 되었다. 빨리들 가자. 말을 준비시켜라. 총군령으로 가야 한다. 어서! 예! 어쩐지 이상하다 애쏘이다. 탑밖에서 어차피 일어나셨다면 우리들을 가장 먼저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소이까. 헌데 아무런 기별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했소이다. 글쎄 그렇다니까요. 지금 모두 경황이 없소이다. 아이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쯤 합박해서 화를 내고 계실지 모를 일이오이다. 보성벽 대왕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입직기별을 해주시지. 이렇게 늦게까지 원. 대체 대강께서는 뭐라고 하시더이까? 아, 합박해서 펄펄 살아나셔서 영을 내리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나 있겠소이까?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요.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어.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었어. 이거 오래간만에 하파를 메시고 술자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대신들을 부르셨다면 자리가 제법 길어지겠소이다. 멈추어라! 장군, 소생 이장용이옵니다. 일이 크게 잘못되었사옵니다. 일이 잘못되었사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게야? 우리들 중에 배신자가 생겼사옵니다. 저 김당맹이가 우리를 배신하였사옵니다. 아니, 김낭장! 김낭장!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우리를 김당명인데 이놈! 하파가 내리신 영이옵시다. 내가 아니라 하파께서 내리신 영이옵시다. 처음부터 김낭장의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박성비라는 놈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내 이름 김정근이! 이봐, 취춘명이! 어쩌다가 역적들 무리에 들어갔더란 말이냐? 시끄럽다, 김경선 이놈! 너야말로 어쩌다가 역적들의 소화가 되어 여기까지 나타났느냐? 역적이라니? 평의 자리를 노리는 아우가 역적이냐? 아니면
장자가 되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을 우리 주건이 역적이란 말이냐? 시끄럽다 이놈! 그 자리가 무슨 주고받는 자리란 말이냐? 지난날 도적놈들이 폐하로부터 강탈해 간 자리이다! 누구나 능력 있는 자라면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들! 오늘 결단을 내자. 모두 폐하!